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삼성과 검색 엔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앞서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검색 엔진을 교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본 검색 엔진 교체가 결과적으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라던가 그리고 구글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우려한 결정이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알파벳은 1%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구글과 같이 검색 엔진 기업들의 매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삼성전자 혹은 애플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의 장기 파트너십에서 오게 되는데요. 구글도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연간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글과 함께 가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의 교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구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추후의 소식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가 새로운 SNS 플랫폼을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4달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밀리에 일부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 이 SNS의 이름은 밝혀진 바 없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은 몇 장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SNS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트위터를 겨냥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SNS 플랫폼에서는 최대 500자를 작성하고 여기에 사진 그리고 5분짜리 동영상도 함께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SNS 출시로 최근 조금 부진했던 메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시장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의 인도 공장 건설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글로벌뷰에서 테슬라와 인도 공장과 관련된 소식 한 차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세금 문제와 관련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언젠가는 인도의 현지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입장은 이라고 합니다. 100%에 달하고 있는 인도의 차량 수입세를 낮춰줘야만 현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인도 정부 같은 경우는 회사 한 곳만을 위해서 세금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서 머스크가 한국이 최우선 투자지 중 한 곳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이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 만큼 앞으로의 기회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면서 구매 금지 방침을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 삼아서 제재를 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자국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인프라는 운송에서부터 금융까지 폭넓은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회사인지 또는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아직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해당 소식으로 마이크론은 결국 중국 시장 제재로 큰 타격이 입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보더라도 중국 쪽에서 4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는 미중 갈등,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 이은주였습니다.